바다 안성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다로 여행 가고 싶어요.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너무 두려워요. 언니들 내가 언니들한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 무슨 소식이에요? 코로나가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친 우리에게 우리에서 여행을 보내준대요. 잠깐만 기다려요. 뭐하는 거지? 어, 비행기를 타고. 와, 얼마나 타오는 비행기야. 네, 재밌겠다. 자, 우리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출발할 거예요. 마세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모두 포고싱. 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으리라.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아! 갑자기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어, 저기 봐! 바다가 갈라지고 있어! 야, 바다가 갈라졌다! 바다 속에 길이 생겼어! 자, 어서 바다를 건넙시다! 이집트 군사들이 오기 전에 어서 건넙시다! 어서! 그럽시다! 빨리 건넙시다! 얼른 가시오! 얼른 가시오! 얘들아, 너희들 기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희들도 이 바다를 건너서 같이 갈래? 아니에요! 저희는 여행을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저희 또 어디론가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지팡이와 이 방패를 줄게. 나도 가볼게. 얘들아, 안녕! 안녕! 조심히 가세요! 안녕! 완전 기적이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다니. 저 눈물이 감동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 같아요. 우리 이제 빨리 또 다른 곳으로 가봐요. 출발! 출발! 오, 언니들, 여행 가니까 요번에 너무 더 재밌고 신났어요. 맞아요. 비행기 타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아까 중간에 조금 비행기 멀미가 나긴 했지만 맞아. 그래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게다가 우리가 모세 아저씨를 만나다니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것도 내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네요. 너무 신기했죠. 네. 근데 그 바다를 딱 내리칠 때 뭘로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서요. 바로 지팡이! 와 맞아요 지팡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팡이 만들 거예요. 와 짜잔. 와 언니 지팡이 되게 멋지다. 자 네. 이런 지팡이를 이제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필요한 거는 우와. 이렇게 OH 필름. 그 다음에 이거 백업이라 그래요 백업. 백업. 말랑말랑. 다음 가위 칼. 테이프. 언니 또 있어요. 이렇게 바바바바바바. 지팡이 속을 채워줄 맛있는 과자들. 와. 저는 노랑으로 할게요. 그럼 저는 주황색. 저는 파랑으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씩 필요하고요. 네. 가위도 하나씩 드릴게요. 네. 칼은 엄마나 아빠 어른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지팡이에 요 구부러진 요 손잡이 부분을 만들 건데요. 오. 요 손잡이 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칼집을 내줄 거예요. 칼집을 내줘요. 칼집 위험해요. 네, 친구들 이거는 엄마랑 같이 해야 돼요. 반드시 엄마랑 같이 한 0.5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0.5가 뭐죠 언니? 여기 우리 친구들 손가락 하나 사이만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몇 개나 해요 언니? 몇 개나 잡아요? 저는 한 10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했어요 저는. 저는 4번 했어요. 5번.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밑에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밑에까지 막 했어요 언니.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더 촘촘히 해주셔야 이렇게 구부러, 네. 잘 구부러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두면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해요. 바로 이게 아주 가느다란 철사인데 철사를 여기 안에 넣어줘야지만 구부러진 모양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 어른과 함께 이렇게 넣어야 돼. 이 철사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여기 가운데에다가. 네. 아우 언니 눈이 어두워요. 언니 7살 됐잖아요. 네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언니. 맞아요. 그냥 막 넣으면 안 되고요. 아, 잘 보면서 넣어야 돼요. 잘 보면서 가운데 여기 또 삐져나와요. 아 어떻게 안 돼. 이래서 어른과 함께 해달라고 해야 돼. 알겠지요? 손 조심하고 삐쭉. 자, 마지막까지 잘 넣고 이렇게 삐져나오면 그냥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렇게 언니 나 가위로 자르고 옆에 자꾸 삐져나와요. 네. 어디까지 들어가? 우와 주전이 진짜 잘한다. 와 주전이 진짜 잘한다. 주전이 최고. 됐어요. 근데 나 왜 이걸로 하고 오셨지? 맞잖아요. 제가 원래 노란색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주전이 욕심쟁이. 주황색 노란색 다 좋아해요. 주전이 깜놀. 주전이니까 주황색. 네. 자 이렇게 하면 구부러지지요. 네 언니. 네. 구부러졌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 가운데는 OHP 필름을 붙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테이프로 붙여줄 거거든요. 테이프를 드릴게요. 여기다 돌돌돌 말아요? 네, 돌돌돌 말을 건데 처음에 테이프를 딱 붙여줘야 좀 더 탄탄하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어디다? 아, 여기 테이프를 여기다 붙이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데요. 주전이 자꾸 밀리죠? 그러니까 네. 처음 시작할 때 테이프를 붙이면 훨씬 더 딱 고정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행동이 너무 달랐어요. 자, 여기다 테이프를 딱 붙이고, 여기다가 치고. 됐다. 하면 와, 주정이 진짜 빨라. 말려요. 주정이 손이 되게 빨라요. 테이프로 또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테이프로 또 한 번 더 고정시켜줄 거예요. 아, 언니 멋진 지팡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은 재료 다 준비했는데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됐죠? 고정을. 됐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이제 사탕을 넣어줄 거예요. 난 마이크도 넣고 막대 사탕도 넣고
이거 비타민 나야 돼. 비타민. 뽀로로도 나. 뽀로로 비타민도 나야 돼. 근데 언니 궁금한 게 이걸로 바다나 강물 내리치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리본 언니 당황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세요. 동영상 찍어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성경 속에 나오겠다. 뽀로로 비타민. 어, 반짝이는 이거 막 붓고 싶다. 이거 원래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움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거 넣을 수 있나? 그러면 이걸로 막아서 테이프로 감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딱 안 고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를 처음부터 딱 맞춰서 해야 돼요. 언니 나는 큰 거 어쩔 수 없어요, 친구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친구들 이게 그냥 저는 완성됐다고 생각할래요. 예쁘다.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테이프를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땡땡땡땡. 우와. 저는 넣었어요. 초콜릿. 우와, 성공하셨네요. 리본 언니 포기했어요. 저는 성공했어요. 네, 마지막 마무리. 오, 여기가 안 되네요. 너무 많이 넣어서. 네. 너무 많고 컸어요. 자,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언니. 와! 네. 자, 우리 친구들 망토 같이 보내준 거 망토에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모세 와, 할아버지처럼 한번 갈라져라! 뿅! 이렇게 그리고 봐, 이거 지팡이. 아이고, 나는 할머니야. 이렇게 놀아주세요. 언니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모세 할아버지랑 똑같은 커플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집에서 지팡이 만들어보고 모세 할아버지 흉내내면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아, 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모두 모두 안녕.